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도 동쪽 바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눈은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태풍입니다. 원래는 해집 장사를 했는데 해 수저가 다 떠나가면서 고스란히 떠나러 보내야 돼. 저도 차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오시자가 도로변에서. 요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되긴 됩니다. 15톤 정도는 충분하게 태양광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비가 많이 오더라도 평화시장 중공로 일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저희 울산해경은 제6호 태풍 한운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해양경찰청장이 현장까지 내려오셔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고 태풍 레습에 대비해서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전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울산 해경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카눈에 대비하여 울산시에 사는 현재 지역생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므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마을 해감이나 행복센터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